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렸지만 폭염 기세를 극복하기엔 역부족입니다. 36도 내외의 무더위에다 습기 때문에 더위를 더 느끼면서 불쾌지수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곤 기자입니다. 한낮 뜨거운 태양에 달궈진 가게 현관 강화 유리가 폭염을 견디지 못하고 와장창 깨졌습니다. 경찰은 실내외 온도차가 심해 유리가 깨진 것으로 보고 있고 가게 주인은 폭염이 범인이란 얘기를 듣고서야 놀란 가슴을 진정했습니다. 아무래도 남쪽이니까 햇빛이 띄약듯이 쬐다 보니까 경찰도 출동해서 외부 출입 흔적이 있나 없나 다 조사했는데 별로 그런 흔적이 없다고. 금산의 한 고무원료 저장 창고에선 갑자기 불이 나 내부를 모두 태웠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학물질이 묻은 고무원료가 열을 받아 자연 발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대전의 낮 기온은 35.7도, 논산 36.5도로 어제보다 더 올라갔습니다. 홍성 등에 국지적으로 소나기가 내렸고 대전 충남에 밤늦게까지 10에서 50mm까지 예보돼 있지만 더위는 조금도 누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내내 35도 내외 폭염이 계속됩니다. 높은 습도는 체감 온도를 더 덥게 하는 열 지수까지 40도 이상으로 높이고 불쾌 지수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피해도 눈덩이입니다. 열 탈진으로 쓰러진 온열 질환자가 250명에 달했습니다. 가축 폐사도 급증해 461개 농가에서 돼지 2,450마리와 닭 75만 마리가 폐사해 농가마다 폐사체 처리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광급공사 112곳에 대해 공사 일시 정지 또는 오후 시간대 정지 명령을 내렸고 자치구들도 살초차 가동과 무더위 쉼터를 확대했습니다. TJB 이재곤입니다.